자, 403페이지 전세권 소멸 효과죠. 일단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을 뭐 해야 돼요? 반환을 해 줘야 되겠죠. 또 전세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 요것도 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과 목적물의 반환 및 설정 등기 말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다음 넘겨보시면 경매권이 나옵니다. 자, 전세권자는 경매권,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상대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행기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금에 반환 및 목적물에 반환이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 목적물에 반환 및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먼저 선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왠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먼저 비워줘야 전세금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상식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자가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목적물의 반환 및 설정 등기의 말소 서류를 교부하는 의무를 선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야 비로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일부 전세권자죠. 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데 한필지 토지에 되느냐? 아닙니다. 한필지 토지 일부라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요. 한동의 건물이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한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저 내면 판례죠. 다만 어떤 이유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경매 대금에서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돼요. 우리 교과거든 일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다만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경매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측에 3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4번 부속물 수급권 및 뭐가 나오냐면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자, 좀 생각을 해보죠.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세 목적물이 건물인데 그것을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부속시킨 것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부합이 되죠. 따라서
증축된 부분은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내 건데 사라는 것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간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증축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되고요. 이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시던 거죠? 전세권자의 소유인 거죠. 자, 부합되지 않았고,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행사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가 부속물을 매수를 전세권자가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 부합되면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한다. 따라서 무단으로 전세권자가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았더라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자, 405페이지 하단에 B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피로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세권에 관한 강의는 끝났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해제 풀어보도록 하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그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이죠. 그러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토지 사용권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므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1번. 대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죠. 그럼 뭐가 떠오르죠? 같구나. 법정지상권이 떠오르게 되고, 이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여야 하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누구에 대해서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부터 볼까요? 5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5년으로 약정한 경우 그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지만 왜요? 전세권의 치장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당사자는 존속 기간 만료 시에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전세권을 갱신할 수 있다. 왜요? 갱신할 수 있으니까. 그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답은 4번인데, 자, 이게 이제 저당권에서 물상이 될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죠. 근데 다행히 전세권이 소멸되면 돈이 생깁니다. 뭐가요? 전세금이 생기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당권자는 뭘할수 있냐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전세금을 압류를 하면 요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이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력을 미치는데 일종의 이게 뭐냐면 물상대위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권이 소멸됐어요. 그럼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더 이상 전세권에는 효력이 없는 거고 전세금에 계속해서 효력이 남는 거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는 뭐로부터 변제받게 되는 거죠? 전세금으로부터 변제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 4번 보시면 전세권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전세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X.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전세권을 실행할 수 없고요. 뭐에 대해서요? 전세금을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제 용익물권이 끝났고 이제 드디어 담보물권으로 갑니다. 자, 총설에서 담보제도가 나오네요. 일단 담보제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요?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뛸까? 채권 확보할까?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 빌려주고 안 뛰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인적 담보라고 하고요. 아니면 담보를 설정하는 거, 저당권과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물적 담보라고 합니다. 인적 담보 보증 제도는 채권법 총론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요. 우리는 뭐만 공부하는 거죠? 물적 담보만 공부하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담보물권이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총 6개예요. 자, 일단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권법 시간에 유치권과 저당권 두 가지만 공부하게 되고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법, 민사특별법에 따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우리가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과 저당권 두 가지만 공부하는 거죠. 자, 담보물권의 특질에서 부종속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을은 권리가 두개 있죠. 채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저당권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채권이 주된 권리입니다.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뭐죠? 종된 권리인 거죠.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면 주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거든요. 우리가 부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소멸한다. 부종속.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간다. 이게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양관에 입원해가지고 부종승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채권이 없더라도 담보물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근저당권이 그런 경우에 있고 또 우리가 근저당할 때 설명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오죠? 불가분성이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갚은 거죠. 이렇게 5천만 원을 변제했을 때, 요 저당권이 반으로 줄으냐? 그건 아니다. 요 5천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담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죠. 따라서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여전히 그 담보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물상대위죠. 자, 이겁니다.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계속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우리가 물상대위성이라고 하고요. 물상대위성은 좀 까다로운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당권사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대표 예제 풀어볼까요? 담보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이게 뭐죠? 부종성이죠. 2번,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한다. 이게 뭐죠? 수반성이죠. 3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데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X입니다.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를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에 전부 담보물권 효력이 미치고요. 이거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5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유치권 할때 공부하면 됩니다. 자, 3번,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기본적이죠. 다시 말하면 소멸되는 권리가 배당을 받는데요. 배당받는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죠. 다시 말하면 담보물권은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하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잖아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배당을 못 받는다.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유치적 효력 뭐죠? 유치 가둬둔다는 거잖아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효력을 우리가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저당권은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이란 설정 등기를 함으로 성립하는 거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적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네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3번 수익적 효력이죠. 자,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로부터 직접 수익을 챙기는 효력을 우리가 수익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수험적으로는 우리 민법상 수익적 효력이 인정되는 담보물권은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유치권도 저당권도 가등기 담보 등도 수익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담보물권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담보물권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뭘 공부하는 거죠? 유치권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410페이지 유치권입니다. 자,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보면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320조이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권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뭔 개소리인가 싶죠? 쉽게 말하면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담보 물권,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건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좀 적어볼게요. 자, 유치권이 뭐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근데 유가증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적을 거예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또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면 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관하여 생긴 채권이 또 어떻게 됩니까?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 뭐가 성립합니까? 유치권을 성립하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 좀 우리가 교재를 볼 거예요. 자,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시험에 쉽게 나올 때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런 문제 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의 기초는 물건이므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 있는 거죠.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유치권자 그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합니다. 아, 물론 조심할 것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아요. 조심할 것은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불법한 점유라면, 위법한 점유라면 유치권자 채권을 이유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간접 점유하는 것도 점유니까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것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반환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간접 점유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채무자의 그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니까 결국 뭘할수 있냐면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누가 가져가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되니까요. 또 하나,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상대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뭐냐면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거든요. 그럼 목적물이 멸실됐으면 유치권자는 실질적으로 뭐 합니까? 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유치권자에게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 채권이나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뭐 결연관계라고 하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필요비, 수리비나 유익비 또는 공사 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필요비, 유익비, 공사 대금을 위로한 유치권은 성립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또는 매매 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 매매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죠, 그죠? 교재 좀 보죠. 자, 교재 411페이지 보시면 법적 성질,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성이 없다. 두 가지 이유죠. 첫째,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우선변제권이 없고, 목적물이 멸실되면 유치권의 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다만 담보물권이므로 부정성, 채권이 존재해야지만 유치권이 존재할 수 있다. 수방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유치권도 쫓아간다. 불가분석,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을 갖는 거죠. 대표입니다.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부정성 인정되죠? 니은번 수반성 인정되죠? 디귿번 불가분성 인정되죠? 뭐는 없죠? 우선변제권은 없으니까 니을만 안 되네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과 동시이해항변권의 비교는 나중에 동시이해항변권과 공시면 보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인 거죠. 물권이에요. 동시이해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내용, 채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다라는 거 좀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 나중에 동시이해항변권까지 공부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412페이지 보시면 유치권의 성립이 나옵니다. 성립요건에서 목적물,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 2번, 채권과 목적물 사이 결연관계가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채권이 어떤 채권이어야 돼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외우자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 한 가지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핵심 판례에서 두 번째 판례죠. 76년 판례인데 자 이건 뭐냐면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치권이냐 동시이해항변권이냐 문제는 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 원채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아닌 거죠?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판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세 번째 채권이 뭐죠?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따지지 않지만 적법한 점유해야 되는데 우측의 판례 뭐겠습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으로 뭐할수 있습니까? 성립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416페이지 보시면 대표해지가 나옵니다. 풀어보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볼까요? 임대인이 건물 시설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유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원래 채권이 뭡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이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 채권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쌍무계약의 내용이니까 동시에 한번 행사할 수 있겠죠. 네가 사용 수익하게 안 해주면 월세 못 주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4번 조심하세요.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어떤 이유든지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유치권의 효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